오늘 나온 첫 은행권 경영 현황 보고서는 은행이 수익을 내서 어디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도입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은행을 향한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이틀 전 비재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언급하며 은행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이라 갑질을 많이 한다고 또 은행권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수익은 5대 시중은행만 합해도 31조 원에 달하는데 30조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서민 부담은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이자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관행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폐업하게 생겼는데 뭐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들은 뭐 돈잔치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급기야 은행인은 초과 이익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횡재세 논의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초과 이익의 절반을 법인세로 걷거나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식입니다. 기업 자체에 대한 혁신을 통해 가지고 뭐 이윤을 본 거가 아니라 초과 이윤의 발생의 일부를 세금으로 더 거두고 중소 상인들한테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만 이중과세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아 다른 방식의 사회 환원제도 도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